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응원이 함께하면서 평창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평창 현지에 나가 있는 박세현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저는 지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개막식장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임효준 선수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요. 7번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까지 일궈낸 감동적인 임효준 선수의 스토리,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임효준 선수가 쇼트트랙 1500m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임효준 선수는 최근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임 선수는 할머니께서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뭐 교회를 뭐 엄마랑 같이 다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좀 그냥 저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승리의 아이콘인 임효준 선수. 최고의 기량과 재능을 갖췄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번번이 부상 악령에 시달리며 좀처럼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등 좌절과 재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려 7차례나 수술대에 올랐지만 매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 임효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소 연습하던 대로 경기에 임한 것이 적중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희 그냥 항상 임하던 연습해오던 대로 저희 항상 그냥 해오던 대로 경기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즐기면서 하려고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임효준 선수. 메달의 힘은 할머니의 기도와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네, 어제는 올림픽 개막 후첫 주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별히 강릉과 평창에서는 첫 주일 예배를 맞아 이번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함께 이번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후첫 주일 예배 풍경, 유현석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올림픽이 개막한 뒤 열리는 첫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참석자들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과 한국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길 합심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JDM 미션 김근찬 선교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위해 대한민국 땅을 찾은 이들을 축복한다며 기독 선수들의 선전과 좋은 성적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품고 가라는 거야. 우리 지금 평창이 조그만 동네 있지만 세계를 향해 날아가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관령 성결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관령 성결교회 박혜훈 목사는 우리들의 섬김의 자세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 지역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한 교회의 주일 예배. 삼엄한 교통 통제 가운데 대중교통을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 예배당을 찾은 성도들. 강단에 선 목회자는 어느 때보다 어렵게 교회를 찾은 성도들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파했습니다. 경기장과 다소 떨어진 한 교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했던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 목회자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만나는 전 세계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저 연례적인 행사 같지만 세계적인 이 기한 올림픽인데 우리가 무엇보다 강릉에 찾아온 많은 선수, 임원진, 또 많은 관광객,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여러분들 잘 대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번 올림픽 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대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 평창과 강릉 지역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복음 전파를 기대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네,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사역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교 사역자들과 직장 선교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직장 선교 세계대회 및 올림픽 선교사 파송식이 열렸습니다. 평창 중앙 감리교회에서 열린 대회는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를 포함한 직장 선교기관과 세계 스포츠 선교회를 포함한 스포츠 선교기관이 모여 직장 선교와 스포츠 선교의 확산을 기대하며 마련됐습니다. 지구촌에서 그야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또 세계인들이 이 땅을 찾는 그 계기를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흘려버릴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오시는 그런 내빈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에서 세계 스포츠 선교회 이광훈 목사는 올림픽 선교사 파송식이 복음의 올림픽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나가서도 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올림픽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32명의 올림픽 선교사에게 파송장을 수여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와 신학생 등으로 구성된 10개국 사역자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올림픽 기간 사역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리치 팀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미션하우스도 있고 저같이 선수들을 만나는 그러한 선수도 있고 또 선수가 경기하는 경기장 사역도 또 있고 또 노방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 파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We have a few athletes who are by themselves with no family, so we want to be a support to them, to come alongside them, to help them to be focused on the event, but also to love them in the name of Jesus. 대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2년 후에 열릴 2020년 동계올림픽 선교협력 보고를 통해 이후에도 복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1つは 도쿄올림픽이 도쿄だけで 祝われないように日本全国でこのオリンピックを祝い伝道の機会とするという意味です.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과 함께 파송된 올림픽 선교사들 이들을 통해 복음의 확산이 전 세계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네, 앞서서 보셨듯이 이번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움직임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현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 개막식장과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사역자 한 분을 제가 제 옆에 모셨습니다. 바로 개막식장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박혜훈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고생하십니다. 네, 저와 함께 걸으면서 네, 좀 이야기하시죠. 네. 이제 대관령 성결교회가 개막식장 지금 바로 코앞에 위치한 네, 네. 교회인데 네. 어떻게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세우신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대관령 교회는 설립된 지 65년 됐고요. 예. 우리 개막 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우리 교회적으로 계속 기도해왔고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으신가, 선교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네.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가 이제 개막 이후에 첫 주일이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교회 예배 분위기 평소랑은 좀 달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시겠지만 뭐 차량도 많고 예. 외국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올림픽이라는 실감이 나고요. 예. 또 저희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올림픽 관계자분들,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올림픽 기분이 살아났고요. 네. 또 오후에는
러시아 선교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러시아 팀들이 오셔서 예.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도 전해주면서 교제하였더니 올림픽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났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번 올림픽을 아무래도 좀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예. 또 우리 대관령교회뿐만 아니라 대관령면에 있는 8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모여서 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약하지만 올림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미션하우스가 또 선교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미션하우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대관령면연합회와 또 평창군기독교연합회가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선교 부스는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또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쉼터를 제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런 네. 선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 좀 얘기를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또 전도 책자들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여기 보시겠지만은 우리 이게 여러 개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책입니다. 예. 외부 선교 단체께서 기증한 것이고요. 이 책은 아무거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름답게 만든 소책자가 있는데 네. 전도 책자입니다. 여러 개 나라 언어로 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자. 안쪽 한번 들어가시면 더 우리 더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예. 여기 보시겠지만은 붕어빵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맛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어먹고 싶어요. 네, 아주 사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반응이 그래요? 해봤습니다. 외국인들도 좋아합니까? 네, 우리 붕어빵 전도팀이 와서 예, 예. 추운 날씨에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쪽으로 좀 네네. 와보시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외국 손님도 오셨는데. 아, 그렇네요. 헬로. 네. 예, 네. 여기서는 어떤 것들? 예, 보시겠지만은 네. 따뜻한 커피와 차, 예. 차를 제공해 주면서 따뜻 네.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대관령면뿐만 아니라 평창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셔서 매일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평창 중앙감리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얼마나 걸려서 오셨습니까? 40분 걸렸습니다. 아, 40분이면 이제 평창에서 아주 긴 거리인데 네네.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좀 전도를 하고 계세요? 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네. 많은 또 전도사역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소개시키면은 우리 예.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 연합회에서 조그만 스카프와 또 배지를 만들어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네. 만들어 네. 선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와 또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 위로 가면 이제 대관령 선결교회가 나오는데 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아무래도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해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 선교 부스 외에 또 몇 가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눔체라는 곳에 복음 그림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성경의 주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담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 예. 친히 작가께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나눔체를 네, 보시면 네. 저쪽 건물 이제 1층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나 지금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회 누구나 국내 손님들 모두가 와서 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쪽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여기 네. 본당인데요. 우리 교육관 1층에는 네. 선교 카페가 만들어져서 오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와 따뜻한 차를 또 네. 간식거리를 제공하면서 네.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팀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함께 조인하면서 네. 또 좋은 교제 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여러 가지 거점이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면단이고 시골 교회입니다. 예. 대관령 교회뿐만 아니라 있는 지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적 자원이라든 재정적인 면에서 연약하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런 올림픽을 치르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막연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네. 이 평창 올림픽이지만은 평창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 올림픽이 주로 이 대관령 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관령 외에 있는 그런 지역이나 또 교회들은 사실 올림픽의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예.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연합하는 측면에서 약간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분들께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개막식 날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예. 이제는 폐막식이 중요한데 폐막식에도 좋은 날씨, 눈이 오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시간 되신다면 이 선교 현장에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스라든지 그림 전시에 참여해 주셔서 수고하신 사역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뭐 그동안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폐막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많은 선교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이번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현지에서 보내드렸습니다.